아산 둔포국민체육센터 준공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터파기 공사 등의 계획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내년 4월 말로 미뤄진 건데요. 정식 개관은 내년 7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25m 길이의 6레인을 갖춘 수영장이 포함된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설 예정인 둔포 국민체육센터. 공사비 증액과 설계 지연, 여기에 센터 부지에 있는 조경수 이식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0월에서야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시는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말 기준으로 공정률은 25% 수준에 그쳤습니다. 당초 둔포 국민체육센터는 올 연말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내년 4월 말로 늦춰진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공사 도면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시간이 소요된 데다 매립지였던 부지가 탄탄하지 않아 터파기 공사에 오랜 시간이 들었다며 내년 4월 말로 준공 시점을 늦춘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철근과 시멘트 등 원자재 수급에 따라 추가적인 공사 지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여기에 준공 이후에도 시운전과 시설 이관 등 행정 절차에도 적어도 두 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여 체육센터 정식 개관은 내년 7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